남자친구가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자꾸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데이트 통장 만들어서 체크카드를 남친이 가지고 다니는데 그 돈으로 PC방 가고 친구들이랑 당구치고 야금야금 뺏으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하면 급해서 썼다고 다시 채워 넣을 거라고 하면서요. 그 뒤로 한 번은 급한 일이 있다며 3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더니 수시로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저랑 놀다가 친구들 모임에 갈 때도 택시비 해야 한다며 3만 원을 뜯어가고 그 다음번엔 동창회비 내야 한다고 10만 원 빌려가고 이런 식으로요. 수도 점점 커집니다. 50만 원까지는 빌려줬는데 100만 원에서 거절했어요. 저도 돈 없다고요. 그랬더니 다시 액수를 낮춥니다. 찌질하게 5만 원, 10만 원씩 찔끔찔끔 빌리는데 갚은 적은 거의 없어요. 제가 돈 안 줘? 물어보면 간간이 3만 원 정도를 줍니다. 저랑 있을 때는 정말 잘해주는 남친인데 이제는 돈 뜯어가려고 일부러 잘해주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관계 계속해도 될까요? 여성분들, 그 남자를 만날 때요,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런 애들이거든요. 금전관계 지저분한 애들. 그러니까 이게 금전관계 지저분한 친구들은 이 습관 못 버립니다. 이것도 분명히 버릇이에요. 그 말을 할 때 얼마나 부끄러울 텐데 그게 너무 익숙하니까 이제 부끄러운 것도 아닌 거잖아요, 이 사람은. 무조건 자, 스탑입니다. 이건 무조건 스탑. 근데 헤어질 때 이 돈을 다시 어차피 못 돌려받잖아요. 회수 안 돼요. 그냥 버린 생각하고 헤어져야죠, 그냥. 네, 이거 회수 안 돼요. 그 대신 시원하게 말은 해줘야죠. 진짜 너 같은 애 처음 본다 하면서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하면서. 네, 근데 뭐 하여튼 만나서 헤어지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상한 또 행동을 할지도 모르니까 그냥 예, 통화만 그냥, 하세요. 만나지 그냥, 마시고. 예. 결혼을 앞두고 동거 중인데 고민이에요. 여자친구와 2년을 만나고 지금은 결혼 전제로 동거 중입니다. 그런데 그녀와 같이 지내면 지낼수록 점점 환상이 깨져갑니다. 제가 자취생활을 오래 해서 집안 정리 같은 걸 잘하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결벽증이 있지는 않은데 여자친구는 더러워도 너무 더럽습니다. 외출을 할 때면 집안은 개판으로 해놓고 자기 몸만 깨끗하게 씻고 나갑니다. 밥 먹은 그릇은 안 치우는 건 기본. 어디까지 하나 싶어 며칠을 치우지 않고 가만히 놔뒀더니 5일 동안 설거지를 안 해서 먹을 컵과 그릇이 없자 밖에 나가서 종이컵을 사옵니다. 다 먹은 과일 껍질도 싱크대에 그대로 둬서 지금 집에는 날파리 전 천지에 구더기까지 알을 깠습니다. 밖에서 영화 보고 데이트할 때는 좋습니다. 하지만 쿨한 성격과 예쁜 외모 뒤에 저런 모습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니 정이 떨어져요. 결혼해서 평생을 이 사람과 살아야 할 생각을 하니 애기도 이렇게 더럽게 키울 게 아닌가 싶어서 덜컥 겁나요. 여친은 계속 결혼 언제 하냐고 하는데 전 자꾸 미루게 되네요. 이런 제가 너무 야단스러운 건가요? 근데 여성분들이 항상 깨끗하다는 편견은 진짜 편견인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 전 누나 둘이 있으니까 아는데 근데 또 이렇게 더러울 순 없거든요, 사실. 성격 차이인데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과 성향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우리가 이제 그 정리정돈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혹은 깨끗하냐 깨끗하지 잘 씻느냐 씻지 않느냐 이런 성향들이 되게 다른데 만나는 동안은 잘 몰라요. 이 여자분도 분명히 집은 그렇게 해놨어도 깔끔하게 꾸미고 나갔을 그치. 테니 근데 이제 동거나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거나 혹은 여행을 한 몇 박 며칠 정도 가다 보면 이런 성향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고입니다. 저는 스탑입니다. 룰을 정해주세요. 난 진짜 너랑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 점이 너무 마음에 걸린다. 이것만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하고 이제 룰을 정하고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제 그때 스톱을 하시고 일단은 말씀을 하시는 게 고를 이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저는 사실 이런 되게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도 있는데 이런 성격 차이라고 하는 성향의 차이 때문에 워낙 갈등을 많이 겪고 이혼까지 가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여성분이 약간 어떤 일반적인 범주는 좀 벗어난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일반적일지 몰라도 남성분의 주관적 시각에서 볼 때는 굉장히 현재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성향 차이는 쉽게 극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스탑 권해드립니다.